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이슈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우 부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의 변수가 된 상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애플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이폰 5 수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시장에서 약 10%를 애플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도 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5 수요 감소 우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슈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어제 우리 장시간 중에 나왔었죠. 이제 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애플이 샤프라든가 또는 재팬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부품을 좀 이제 좀덜 만들어라. 아이폰 5에 사용되는 터치 패널 생산량을 좀 줄여라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초 6,500만 대 정도 분량을 주문을 했었는데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여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애플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5 패널 주문을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로 줄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애플 주가는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그3.57% 떨어져서 501.75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500달러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년 2월 이후에 거의 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뭐 이미 이런 얘기는 한달 전에 나왔던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뭐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 사후에 사실 애플의 그 어떤 혁신성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애플 제품이 생각만큼 안 팔리고 아이폰 4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이제 그 유고가 된 바람에 그 많이 팔렸지 네. 점점 이제 판매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애플이 이번 달 23일 날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은 이번 분기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감소를 한다면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실제 밝혀지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애플의 주가는 좀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 업체들 주가들이 좀 타격을 상당히 받았었는데 애플이 뭐 이렇게 주가도 좀더 떨어지고 판매가 신통치 않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애플의 납품을 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 매출 부진과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우리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최근에 특히나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엔화 환율이 좀 네. 문제인데요. 최근 엔화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굉장히 우려를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요. 0.2% 오른 89.35엔을 기록하면서 90엔대 바짝 다가섰습니다. 장중에는 89.67까지 오르면서 2010년 6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원엔 환율도 지금 5조 5원 떨어진 1178.68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지금 시라카와 마사키 현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가 이제 4월까지인데 이게 이제 만기가 되면은 아베 총리가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쓸수 있는 총재를 안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강세의 원인이었고요. 일본의 아키라 재정상은 엔달러 환율의 100엔 미만이 적정 수준이다. 100엔이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도로 이제 부메랑이 될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90엔이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일본 쪽에서는 추가 상승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최근에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증시 상승이 그 원화가치 움직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또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그 원화가 강세. 강세를 예. 보이면서 그만큼 정확하게 일본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라든가 가전 쪽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또그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엔화 약세
원화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 상당히 좀 부담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엔화 약세도 엔화 약세지만 원화도 또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으로 네.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리스크를 해지한다든가 그런 걸로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깨지면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진다. 뭐 네. 그런 얘기를 뭐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저께 한국은행에서도 좀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김중수 총재가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폭의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소위 말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또는 외화 건전성 조치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에서도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네. 얘기인데 사실 좀 경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주식시장도 항상 좋았습니다. 사실 원화 가치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주가랑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급하게 움직인 것은 그렇죠. 항상 좀 나쁘거든요. 최근에 원화가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정부에서도 뭔가 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원화 강세가 좀 주춤하면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환율 문제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마켓포커스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환율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출 한국 흔드는 환율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이 환율, 엔화 변동성 그리고 원화 변동성 여러 가지 글로벌 정세와 우리 기업들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내일 이 시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코스피의 부진입니다. 환율 등 이렇게 다양한 악재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자 하면은 코스피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든요. 언제쯤 반등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8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네. 일단 529억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뭐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EPFR이라는 펀드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지난주죠.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3일에서 9일 사이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222억 달러가 순입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뭐 사상 두 번째 규모고요. 신흥국에 들어온 자금이 74억 달러로 또 집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즉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절대적인 금리 자체도 높지도 않기 때문에 또 경제가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한국 관련 4대 펀드로도 113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지금 18주 연속 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참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그렇죠. 증시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화의 그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요. 벵가드의 매물출의 문제도 좀 있고요. 4분기 어닝 시즌도 상당히 좀 그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것으로 점점 예측이 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외국인들이 좀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좀 많이 샀습니다. 네. 작년 11월 29일에서 12월 26일 사이에 이제 물론 이게 배당 때문에 샀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3조 9천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하루 평균은 한 2,173억 정도 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집중된 기간 동안에 많이 샀다라는 거고 그 여파로 해서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매수가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어느 정도 그것도 계속 돈은 들어오고 있고 미리 썼다고 해도 1월 달 들어서 산 게 없기 때문에 곧 순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 실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환율 문제도 정부가 슬슬 이제 개입의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를 하면서 개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방향이야.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속도를 좀 줄여서 어떤 사실 제일 문제는 그 속도
또로 인해서 어떤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느냐, 수출주들한테 나쁘지 않겠느냐 이거든요. 실제로 나쁜 것보다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증시의 더 악재인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면서 증시시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것은 일종의 숨고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숨고르기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좀 재개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변 변수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